컨택을 해라 이런 사인이었다면 LG 트윈스 벌써 손 벌리잖아요. 네. LG 트윈스는 컨택이 되는 순간에 바로 홈입니다. 투수 땅 볼 뭐 어느 쪽으로도 그라운드 볼 가면 홈 들어가요. 자 오늘 뭐 몸동작이 크십니다. 이곳째 내야 전진 배치 홈승부 태극 어세비어 홈에서 생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오트니 1회 느낍니다. 그리고 결과는 홈에서 세이프. 자 일단 뭐 세이프 판정이 나왔지만 비디오 판독을 가야겠죠. 자 지금 앞선 롯데는 빠져나가는 거 보고 들어가라는 선택. LG는 어느 그라운드 볼이어도 홈에 들어가라는 선택. 자 어떻게 결과가 갈릴까요? 라이브 상황 속에서 글쎄요. 얼핏 보기에는 타이밍 상으로는 아웃 타이밍으로 보였는데 그렇죠. 뭐 타이밍 상으로 보거나 탁으로 보거나 예. 홈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확실히 박마이가 나올 때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아, 오, 자, 어려워요. 자,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지금 강습 2루 땅볼을 이렇게 크로스 타이밍을 만든다. 오. 자, 애매합니다. 자, 애매해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아니고 다리를 선택을 했고 자 이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발이 홈베이트 홈플레이트를 처음 들어갈 때 뜨면 안 돼요. 떴으면 이거는 태그가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깔려야죠. 어. 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독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바로 자 그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심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데 자, 지금 뭐 미트 끈이 있잖아요. 글러브에 끈이 있는데 끈이라도 태그가 되면은 태그 인정이에요. 그렇죠. 끈도 미트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네요. 예. 여러 각도로 봐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있을지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 강습 타구를 홈에서 결과를 떠나서 크로스 타이밍을 만들어냈다는 자체의 스타트에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합니다. 뭐 초구에 노아웃에 출루가 돼서 2루를 도루를 하고 3루로 와서 지금 컨택 플레이 강습 타구를 크로스 타이밍으로 만들어낸다. 야, 엄청난 과감함을 보여주네요. 3분의 시간이고 2분여가 지난 가운데 홈에서의 결과 자. 세이프입니다. 자. 같은 상황 다른 결과를 만드는 트윈스 다시 경기를 뒤집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오스틴 선수가 1루를 갔잖아요. 지금 롯데 자이언츠는 바운드 큰 타구를 안전한 선택으로 못 들어왔고 지금 강습 투 바운드 자, 이 타구를 크로스 타이밍으로 만들어내요. 예. 물론 송구 방향이 조금은 우측으로 흘렀기 때문에 태그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스타트를 빨리 끊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혼전 상황 속에서 오스틴도 자신은 한 베이스를 더 보고 있었습니다. 스코어 4-3 역전 LG 주자는 2루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 팀이 이렇게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사실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라운드 볼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재밌네요. 다승의 문보경과의 맞대결. 초구 볼 이후에 2구째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블랙과 삼진.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그 상황 공식 기록은 이제 2루수 약 선택으로 출루 오스틴 그리고 포수 정부근의 실책으로 오스틴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진루를 했습니다. 4구 크게 엇칩니다. 펜토 커브로서 계속해서 카운트도 잡고 스윙을 유도합니다. 네.
컨택. 다시 한번 또 느린 커브죠. 오스틴 선수도 지금 뭔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빈틈을 놓치지 않고 1루까지 가줬잖아요. 예.